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9월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헤쳐나가, 일어나십시오. 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네. 못 일어나겠습니다. 네. 힘들어서. 힘들어. 개인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장이 힘들어서. 이제 장도 안 좋고요. 네. 이런 장을 보다 보니까 장이 막 매일 싸한 느낌이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장이 이렇게 힘들어. 일단, 오늘 첫 번째 저희 주제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네.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특별히 우리 시장이 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원래 대한민국 증시는 하반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딱 6개월만 매매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은 저 남방구 가서 저또 행복한 시절을 지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왜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게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연말 되면 이제 계속 뭐 대주주 양도세, 그죠? 그렇죠. 이런 것 네. 때문에 몇년 고생했고. 네, 이번에 네. 또 골드, 인베스트먼트, 택스, 금, 투세. 네. 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뭐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네. 되고 거기다 이제 나오는 벌써부터 이제 자금의 이동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가장 취약하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는 거의 추풍낙엽입니다. 거래도 안 되고 그냥 매물만 나오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해볼 만한 시장이겠습니까? 네. 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2월 되면 이제 그 얘기가 불거졌는데 요즘엔 땡겨가지고 네. 10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맞춰서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입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11월 말또 12월 때까지가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간에 이 진통이 저희를 다 녹이고 있네요. 이게 가장 또 하나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인하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금리의 큰 축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되게 민감해져요. 그죠. 그게 피벗이잖아요, 피벗. 맞습니다. 방향선을 하는 시점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제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좌회전할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이제 다그 민감하게 뭐 경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그에 맞춘 기업들의 어떤 자금,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련된 것들도 다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왠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시점이 딱 들어온 거죠. 네. 게다가 대선까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게 반도체.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 주도주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뭐 AI 모멘텀으로 반도체가 상반기에 주도주였는데 네. 주도주의 지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가요? 이제 AI의 그 빅테크의 흐름이 끝나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쪽의 동향들, 그리고 또 한국으로서 반도체를 본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죠. 이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AI와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많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블랙웰이 제대로 또 설계가 안 됐다, 뭐 약간 좀 마스크부터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액면분할까지 했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또 실적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고 거기다가 변화가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아, 삼성이요? 아니요, 그 엔비디아가요. 아, 엔비디아. 예. 그것도 좀큰 사건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요맘쯤 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 독과점. 네. 반독점법 관련된 쪽에서 그렇죠. 얘기 나오는 것들. 이게 다 복합, 아, 왜 이쯤 나왔을까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건 뭐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그렇고 다 글로벌리 이제 워낙 막강하게 영향력이죠. 네. 다 받곤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아마 그 유럽 쪽에서 먼저 강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그런 막강한 좀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넘어와서 자기네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견제를 할줄 알았더니 어우 강하게 미국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지금 걸리고 있는 게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도 또 하나 이런 상황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왠지 하나 또
좀 느낌이 좀 약간 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 한다고 그러고 막 또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돈 벌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자꾸 돈 못 버는데 그렇게 돈만 쓰면 어떡하겠니?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해왔던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AI도 약간 좀 한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에 대한 회의론이죠. 네. 회의론은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버블 아니야부터 이제 계속 두드리고 네. 만져봤니?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네. 주로 뭐 PC나 모바일이나 뭐 옛날에도 서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죠? 네.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 반도체 움직인 거는 AI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캐펙스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아, 늘었던 거잖아요. 네. 그죠? 거방 네. 좋아지는 게. 그렇습니다. HBM 쪽으로 가면서 그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전방산업 AI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 네. 반도체도 뭐 아무리 호황이라고는 하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네. 시작한 거죠. AI 쪽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한국은 그들은 AI 관련된 칩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저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한국은 그와 연관된 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번에 HBM을 통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와 이 능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DRAM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7월달, 8월달 되기 시작하면서 7월달에서도 아니 업황이 그렇게 좋다는데 가격이 빠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7월달, 8월달 보니까 고정거래 가격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쓱 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핵심은 HBM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래서 이쪽은 지금 다 HBM만 신경 쓰다 보니까 캐파를 늘려서 Q를 확대할 시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P가 올라가면서 나왔던 호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P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알아서 그냥 잘 되겠지 뭐 하고 있던 게 가격이 약간 꺾이다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거죠. PC AI로 들어간 PC가 나오긴 한다던데 너 살래? 아니 가격도 올라갔는데 내가 왜 사?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거고 거기다 또 스마트폰 쪽도 이거 이제 AI가 탑재돼서 뭐 스마트폰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바꾸 갤럭시 S24 나와서 다 바꿨더니 너 AI 기능 쓰니? 어디 있는 건데? 뭐 이거 서클을 이렇게 그리면은 뭐 검색해준대 어떻게 한번 해봐 이런 쪽이죠. 아직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어떤 실효론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서버 쪽도 DRAM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요거 예상했던 것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들이 그 빅 사이클이 아니라 작은 소 사이클 정도로 해서 그냥 약간 좀 멈추는 거 아니야. 길게 보면 네. 이것도 캐즘인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캐즘 얘기 많이 하는데 반도체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투자한 게 성과를 내고 네. 에치단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거기서 못 가는 단계니까. 네. 근데 뭐 아까 무슨 PC 같은 데도 AI 탑재되면 뭐 사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안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윈도우 체계가 바뀌었는데 아우 저는 윈도우 7이 좋아요. 7 네. 탑재된 걸로 싸게 해주세요. 7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 우리 뭐 3G, 4G 쓰고 싶어도 다 5G 가입해잖아요. 5G? 네? 5G. 네. 예. 그러니까. 답은 6G? 네. 네. 5G 비싸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양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말씀하신 실생활에서 이렇게 AI가 좋구나 이걸 아직 잘 못 느끼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어차피 이제 윈도우 10이 종료가 됩니다. 올해로 종료가 돼서 이제 일로 다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종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 여기 안에 그 코파일럿 들어가는 그 네. 버튼 아이들을 넣어놓고 네. 누르고 검색해봐라. 서버 좋으면 구독해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그렇지. 겁니다. 네. 다 젖어들 거긴 한데 저희가 자꾸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의문을 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평정할 만한 사건이 조만간 나옵니다. 뭐가요? 네. 애플. 아이폰. 이번에 16은 뭐 그런 AI 기능 탑재 안 한다면서요? 네. 일단 하드웨어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9월 9일 날 또 대선 토론회 있다 보니까 하루 먼저 나오고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면서 예, 거기 나오기 시작하고 예. 10월 10일 날 한 달 뒤에 인텔리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뭐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측면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 유저들이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게 바로 AI구나라고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바꾸고 해서 네.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오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아이폰 6에는 16에는 용량이 높은 게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6기가 아니라 뭐 8기가 이런 식으로 또 높여 들어가다 보니까 모바일 DRAM 쪽으로 이제 DRAM이 살아나면서 와 이게 AI구나 그러면서 다 바뀌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때 네. 왜 그 구글에서 먼저 이제 글래스 만들고 이제 애플에서도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얼마? 네. 200만 원이라는데 500만 원이라는데 비전 프로입니다. 그렇죠? 비전 네. 프로 그러면서 네. 때 뭐 하나 사시죠. 그랬더니 네가 사시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지금 뭐 주변에 쓴다거나 이슈가 되거나 뭐 없어요, 그죠?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잠잠해지니까 네. 이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알아주고 다 쓰기 시작하고 안착하려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자,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보면 소부장단 나눴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는 예 하이닉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기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 기회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갔다가 솔직히 2년 정도 걸리잖아요. 2년에서 한 2년 반, 20한 30개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이제 후반대는 들어왔습니다. 후반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변동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 다 끝났으니까 매도라는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아마 이럴 때마다는 좀 낙폭 커서 좀 싸게 가격 메리트 들어온다. 그러면은 들어가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들어갔다가 네. 조금 기다려 보기에는 올라오는데 이거를 과거처럼 저 10만 원대, 8만 원대, 10만 원대 사가지고 쭉 20만 원대까지 끌어오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옛날에 때문에 우리 2차전지 얘기할 때랑 똑같네요. 아유 이거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 증시가 주식을 갖고 그냥 바이앤 홀드했었을 때. 원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고가에서 현재가 기준 35.8% 네. 뭐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제가 보는 거는 삼성전자는 고점 와. 대비 22.3% 다 계산이 되신 겁니까? 네 나옵니다. 네. 와,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전에 한 15만 원대 갔을 때 네. 그때가 되게 뭐 PBR 한 배 넘어가면서 막 또 논란이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예. 15만 원대 미치면은 그 초반이나 그 밑으로는 늘린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 소부장. 네. 네. 소부장은 사실은 잘 갔던 거는 한반. 네. 네. 한반.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브라더들이 잘 갔잖아요, 그죠? 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얘기되는 것도 우리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또 뭐죠? PSK 홀딩에서 주로 이제 후공정 후경정단에서 그죠? 예, 테크위부터요. 네. 예. HBM 관련된 거였었는데. 네. 그럼 소부장단에서는 역시 많이 빠진 그쪽 계열입니까? 아니면 좀 지목을 못 봤던 다른 계열입니까? 전공정이나 뭐? 네. 일단 여전히 이쪽과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HBM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갖고 가는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압축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확대는 안 시키고 딱 하이닉스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보고 그중에서 만약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좀 주춤했던 또 HBM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레거시 쪽으로까지 보면서 뭐 전공정 장비들까지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HBM만 투자하지 이쪽을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은 전공정까지 막 확대돼서 나오는 거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HBM 신경 쓰다 보니까 DRAM 쪽에서 가격이 올라오는 정도지 이걸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HBM4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딩 자체가 또 변화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나왔었을 때 그때는 또 하나의 또 이제 변화된 종목 쪽으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그 앞단에 있던 미세화부터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이 바뀌나 싶긴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머리가 네, 아픕니다. 네. 지금은 가능성만 두고 종목들 뭐 몇 개는 가능성은 두고 일단 플레이는 하이닉스로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멀리 깊숙이 가기에는 조금 네. 길을 잃을 위험성이 높아서 네.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
장비,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다음 단은 소재다 하면 소재도 그때 한동안 관심 가졌거든요. 네. 뭐 한솔 케미칼, 뭐 동진 세미켐. 근데 뭐 사실 관심 없어요, 그죠? 네. 그 땅까지 안 간다는 거죠, 관심이. 그렇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요.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어쨌든 상단에 있는 대장주 쪽으로 가격의 매력을 가지고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빙고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2차 전지가 그리 고생하다가 최근에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제법 올라오는데요. 네. 상승의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상승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사니까요. 네. 그렇게 고생시키고 네. 그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30만원대 초반에서 무통부터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닥은 잘 지켰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또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물론 이제 좀 빠르게 본 거 보고 계속 2차전지를 추적하셨던 분들은 그래 이게 바닥이다 고! 라고 외칠 수 있었겠지만 웬만한 좀 그래도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봐봐 뭐 전기차 화재까지 나고 아직 캐짐에서 뭐 다들 그렇죠. 전기차 회사들이 뭐 투자 계획도 다 딜레이 시키고 실적 아직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물론 엘리에너지 솔루션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 아직 모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머스크가 장관되면 혹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쪽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아직 거기서 전혀 시계열 제로고 이런 쪽에서 왜 올라와? 그런 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수급이다 결국 그죠? 수급으로 수급인데 이제 개연성 있는 수급이죠. 네네. 그러니까 즉 이제 상반 그러니까 지난 작년 3분기부터 확 꺾이기 시작해서 4분기, 1, 2분기 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엘지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IR할 때 보게 되면 그래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증익으로 바뀔 것이다. 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바라보는 것과 그래도 20, 30%는 줄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제 그래도 하강했던 실적은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죠. 네. 게다가 여기다가 외국계 증권사들이 양념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리포트로 양념을 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엔 번스타인이 네.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CATL 지금부터 한 50%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앞으로 상용차에서 배터리가 아주 크게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용차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 트럭 이런 거죠. 트럭 이런 트럭, 뭐, 사이버 트럭이 그거는 그냥 뭐 아니라고 쳐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트럭 같은 거는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일주일 걸린다면서요.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거 운반하게 되면 이거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번대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 막 그런 사람들의 삶. 네. 그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3천인가 1,000인지 하여튼간. 그럼 가시죠. 네, 그 큰 차 몰고.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저는 옆에.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그럼 네. 전기차로 바뀐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사람보다 이제 무인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무인차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배터리 떨어졌다고 알아서 충전하고 그다음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봤었을 때 지금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세미트럭과 함께 나오는 이런 거대한 그림들은 이제 간다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멀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그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성장성을 갖고 지금 오느냐? 거기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이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관련된 목표치를 지금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 악셀을 밟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든가 해서 지금 더 전기차 정책들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국도 수혜를 받지 한국만 수혜를 받겠느냐. 이런 논리부터 좀 되게 미심쩍은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캐즘 때 고생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좀 강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쪽인데 근데 지금 증권사 분위기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올라오는 게 펀드멘탈에 수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네. 쫓아가야 되나 고민은 많은 상황들이죠. 근데 뭐 사는 게 장땡인데 뭐 수급으로 밀고 올라오면 사실 그죠. 그게 제일 최고 아닙니까 솔직히. 네. 나중에 이제 또 이유를 찾아서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데 물론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수급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같이 사면서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른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은 그런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주가 못 들어오는 거죠. 더 심한 건 LNF.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 그러면 자, 2000지가 될 것 같으니까 ETF 사야지. 관련 ETF를 샀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 밑에 있어요. 살짝 올랐다 안 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너 ETF마다 좀 성격이 다른 건 있겠지만은 지금 저 소재 쪽을 많이 포함된 쪽은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옛날에 양극재가 뭐 캡이었으니까 양극재를 많이 담은 ETF들이 많잖아요. 캡이요? 네, 캡, 캡. 캡, 아, 최고. 최고, 네. 내장. 내장, 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지금은 작년에 나왔던 어떤 가장 강력한 성장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소재들이 리튬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리튬 올라간다, 관련된 그 들어가는 소재, 엔, 니켈, 코발트, 망칸 이런 것들도 망칸? 같이 막간에 얘기했습니다. 네. 망간.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다 같이 올라오는 사업 쪽에서 이 소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충분히 각오해서 하게 되면 마진이 커집니다. 이걸 가지고 비싼 걸 이 셀 메이커들이 받아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갑이 을일 같지만 갑이었었죠. 그때는. 이 가격들이 소재가 가격 비쌌을 때 지금은 리튬 가격 전혀 안 움직입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쯤 보게 되면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가격을 올려받을 수도 없고 거기다 보니까 좀 저렴 예전보다는 좀 낮게 만들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또 메이커들 쪽으로 넘기는데 메이커들 입장 쪽에서는 예전보다 가격이 싸졌죠. 그러니까 내가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는 내 캡 나에 대한 그 능력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은 이쪽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지금 시점이 바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리튬 가격 움직이기 전까지는 소재 쪽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하나 LG 에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솔직히 지금 나온 실적보다 저평가는 삼성 SDI예요. 네, 그런 쪽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 E&S랑 합병해 가지고 또 좀 그렇잖아요. 또 말도 많고 근데 그게 합병이 딱 끝나게 되면 그때 재평가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은 SK온이 좀 흑자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재평가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제일 센 거. 네. LG 에솔.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3분기에 실적이 어떤 의미 있는 그죠? 네.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물꼬를 트며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실적을 이제 추정한 걸 못 맞췄기 때문에 그죠? 네. 3분기도 사실 그렇게 실적 기대감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수급으로. 네. 네. 그 수급이고 거기다 또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 2분기 더 실적 보게 되면은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또 보조금을 바꾸도 적자다라는 것에 대한 타격들이 되게 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 외 플러스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얼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또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 3분기 때 나왔던 요 영업이익까지도 같이 확인이 된다. 그 정도 레벨까지도 4분기 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좀 돌아선다는 느낌이 좀 나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뭔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이게 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글로벌 전기차는 그래도 뭐 눈높이가 높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Q의 확대 즉 제가 보기에는 저가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저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뭐 두 개 들어가고 반 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가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들어가는데 보다 금리 인하까지 해줘서 어떤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캐즘을 끝낼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네.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흐름들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살 때까지 뭐 따라 사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지를 알 수 없는 거니까. 나 아주 좋은 전략이시네요. 네, 보고 사야죠. 네. 두 개는 이제 수급에 보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증권사에 따라서 이렇게 합산 수급으로 같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프로그램을 봐도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그거를 기관들의 움직임을 네. 대변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렇고. 역시 반도체도 뭐 대장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만 가고 여타 그러니까 소재주들은
기대할 거는 높지 않고 변동성은 크니까 굳이 예, 참전 안 해도 된다. 결국은 그겁니다. 수급 들어오는 거, 주가 센 거 잘 잡아서 보자. 네. 너무 간단한데요? 네, 간단한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면 간단하다고 끝내지 않고 또 물어보잖아요. 네. 전고체. 네. 어쨌든 전고체가 그전에도 뭐 계속해서 뭐 몇 번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전고체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네. 또 이수 스페셜 T케미칼이 확 올랐다가 관심 없으면 쭉 빠졌다가 네. 또 배터리 박람회에서 한번 전고체지 하면 확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화재가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실질적인 시장에서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내놓을 만큼 업하고 업계에서 동향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전히 먼 얘기인가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 일단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벌써 파일럿 라인 만들었고 삼성 SDI가 2026년인가 7년 2026년 말이면은 거의 양산 갖췄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제 그럼 이제 상용화되는 것이 실행이 되겠네라고 보면서 지금 막 플레이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폭제가 된 게 이거는 이제 전기차 화재 저 잘못하게 되면 그냥 다 폭발해라고 했던 마인드를 많이 좀 바꿀 수 있는 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 이제 모든 게 전고체 배터리를 바뀌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라인 뭐 삼성 SDI가 주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LG에너지 솔루션은 더 우리 진짜 천천히 가겠어라고 3년인가 더 늘렸습니다 계획들을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3파전으로 삼성 SDI 뭐 도요타 CTL인가 이렇게 3파전에서 누가 먼저 해서 끌어내느냐를 가지고 막 열심히 좀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 같은데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또 이수 스페셜티 캠에 대한 황화물계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좋은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 그러니까 양산을 해도 양산을 그러니까 하는 게 뭐 대량으로 돈을 뭐 몇 조 투입을 해서 공장을 딱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싼 쪽에 탑재되는 이런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대량 양산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의 또 기술 표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소재 쪽은 그 Q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빠르게 강하게 될 수 있는 건 한계가 보일 텐데 이게 가겠나 싶었는데 역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훅 하고 그냥 가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전고체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셀단에서 삼성 SDI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한농화성 이 정도인데요. 네. 네. 물론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급등은 아닙니다. 올랐다 조정받고 좀 가긴 하는데 네. 제가 얘기 안 한 종목 가운데서도 뭐 전기차 안전에 관한 거지 소재에서 사실 막 급등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매트리얼. 네. 이것도 화물계 고체 전해질 뭐 공장 파일럿 공장 네. 완공 이 얘기 나오니까 또 한 10% 또 쭉 올라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은 높습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아직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또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거야라고 플레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걸림돌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원래 트레이딩 할 때는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쪽에서 이쪽 관련 줄에 그래서 수급 들어와 매수 하면서 붙어보면서 매매하는 게 맞긴 맞는데 늙었나 봐요. 막 이거 전우자우를 보고 있는 저를 보니까 예 이제 은퇴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또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깔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셀단이 지금은 뭐 수급에 의해서 강한 거고요. 네 소재도 양극이나 양극재도 양극재나 여타 소재들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장비단까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열심히. 지난번에 PNT 한번 쫙 올랐었는데. 그렇죠. 물론 다 반납했어요. 예. 그쪽도 부각은 살짝 받았다가도 예. 거의 산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 또 하나기술인가 또 좀 약간 좀 예. 관련돼서 좀 논란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분위기 들어오는데 약간 이걸 또 확대시켜서 네. 장비들도 좋아지겠지라는 쪽은
그거는 조금 아닐 수가 있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종목 구별을 2차 전지 셀 소재 장비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폐배터리. 네. 관심 폐배터리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죠? 한때 그러니까 관심은 많았지만 한때는 그죠? 뭐 유럽에서 뭐 그죠? 네. 이 일부 폐배터리를 사용해야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성일아 하이텍 세비케 맨날 한참 얘기했는데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 됐습니다. 그 재활용할 배터리 좀 줘. 그리고 얘기해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뭐 좋아야 이제 그 기대감들이 그 안에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얘기하면 그 안에서 뭐 계속 스토리가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네. 이제 업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2차전지의 최근의 업황들은 아직까지 고민이 많다. 맞습니다. 네. 지금 믿을만한 건 이제 바이오인데요. 네. 가장 바이오의 어쨌든 최근의 상승의 근간은 어쨌든 뭐 이유를 표면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금리 인하였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제 하게 되면 세론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부터 이제 혜택이 있는 건가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첫 금리 인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짝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금리 수준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 그것도 같이 보면서 바이오들도 하나 이제는 우리 자금 조달하기 쉽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받았던 성장주의 밸류 좀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근데 밸류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 지금은 돈을 그렇게 못 본다고 하더라도 밸류를 가질 정도로 이 기술력을 시장에서 얼마큼 평가해 준다든가 우리 지금 이거 라이센싱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 회사가 이제 판매되기 시작해서 로열티 받는 때까지 다 계산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돈 받아라고 하는 그런 미래 가치라도 좀 확정된 부분이 있어야 지금 밸류를 끌어오든 말든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그냥 바이오하게 되면 한 2010년대 때 나왔던 신약 개발 가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않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 구체화된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많이 스마트해졌다고 봐야겠죠. 네. 네. 제약 바이오는 항상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코로나 때는 뭐 백신 하고 치료제에서 움직인 거고요. 네. 최근에는 사실은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전까지는 당뇨 비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비만 뭐 네. 네. 노보노지스크, 일라일리 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신약이 다시 그죠? 네. 모이서부터 얘기할까? 일단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혹은 또 나올 수 있는 뭐 신약 모멘텀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지금 약간 3세대 정도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단순하게 봤던 바이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 개발의 꿈 이제 지나갔고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두 축의 바이오를 보게 되면 약간 바이오 시밀러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특허 만료가 된 오리지널 약품들을 바이오 시밀러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에 걸맞게 또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선봉장에 쓴 게 셀트리온이죠. 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또 바이오 에피스 갖고 있는 삼성 쪽에서도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CMO 이쪽으로 한번 한음을 파겠다. 라는 쪽에서 지금 성과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이제 빅파마들이 지금까지 해서 내가 이거 연구 개발했고 돈 엄청 들어가서 나에 대한 특허를 한 10년 보유 내줘. 그러면 그때 열심히 팔면서 그때 나왔던 연구 개발비 이런 걸 다 되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이 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특허가 딱 만료되게 되면 만료되자마자 그거를 보고 있던 요거를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렇죠. 내 입지를 많이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미국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뭔가 변화를 줘야지. 변화를 줘야 됩니다. CC 같은 거로 지형 변화, 그죠? 지형 변화가 네. 이제 들어오기 네.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SC 제형도 있을 거고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뭐 한번 이거 약간 제형을 변경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한번 먹을 거 아니면 한번 주사 맞을 거를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맞을 거를 한 달에 한번 맞게 된다. 이것도 상당히 또 높은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경구용. 편한 거예요. 이제 주사 맞고 그 정맥 주사 맞고 이러고 한 3시간 있느니 이거 다 됐고 몸으로 들어가서 먹는데 이게 몸에 퍼져서 또 위산을 다 피해서 요리조리 가서 내가 필요한 거기 가지고 딱 거기서 이제 약효를 발휘한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약간 표적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재형 변경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지금 성과를 많이 냈다는 게 알테존을 비롯한 지금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쪽에서 여전히 주가는 제법들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여전히 네.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그냥 뭐 기승전 알테오젠 네. 리가켄바이오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머크사와 함께 나오는 변화에서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잠깐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플랫폼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납품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에서 우리 나랑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끌고 나간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비슷한 기술을 통해서 확장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이 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들을 봤었을 때 계속 또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거고 또 알테오젠은 그거 말고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에 연관도 있습니다. 샌도즈라는 회사랑 같이 확장시켜가는 국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 회사로서의 면모가 더 커지고 있고 네. 하나 성공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적용해서 또 레벨업을 시킨다. 이런 과정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에서 뭐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 네. 관심 있는 쪽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특허 만료에 따른 혹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CMO, CDMO일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원을 장중에 한번 찍었고 네. 조금 조정인데 많이 밀리지는 않고 93만 원대 와 있고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좀 잘 못 가는 것 같고 나머지 무슨 뭐 약간 좀 그런 중견급의 CMO 업체들도 거론이 되면서 관심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좀 많이 묵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리 잘 맞을 때 들어가서 이건 약간 좀 매매하는 성격 쪽으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던 CMO 관련된 쪽에서 박상 이제 미국에서도 하원에서 9월 달에 법안 발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ST팜 같은 경우 올리고부터 mRNA까지 모든 원료들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성과를 낸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저평가다. 이런 쪽으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를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게 바이넥스, 뭐 에이프로젠 이런 회사들도 우리 다 CMO 하고 있는데 하고 하는데 솔직히 뭐 종근당도 있긴 있어요. 네. 종근당 바이오에서 우리도 업체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또 여러 업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얼만큼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대용량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거는 또 숙제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또 주문을 받을 것 같다가 일부 중국 쪽에서 우시바이오앱스 이거 다 제끼고 그다음에 한국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캐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캐파가 돼서 우리한테 수주가 받을 것 같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될 거거든요. 초기에는 만약에 그때 만약에 뭐 증자나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악재일 것이냐 호재일 것이냐. 근데 바이오 쪽은 대부분 그 자금 조달이 오히려 앞으로 더 확실한 기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런 자금 계획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시석이 되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죠.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주가 되는 것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날개를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들에 대한 변화들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가운데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만 당뇨입니다. 네.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나 엘라이 릴리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GLP-1, 네. 펩토론 같은 게 뭐 엄청 관심 있게 올랐는데 얘도 등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랬어요. 그때. 네? 그때 네. 한번 분위기 나왔었을 때 약간 네. 증자가 있었죠. 네. 증자가 있는 과정 쪽에서 무거워졌었고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물질 이전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안 밝혀요. 어디랑인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디 아니냐 추측은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조금 좀 그렇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삼천당 제약 이것도 그쪽도 펩타이드 치료제 관련된 펩타이드 관련된 쪽에서 우리
뭐 일라이리랑 손 잡는다 이런 뭐 루머 나오다 보니까 루머 나오면 또 주르륵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건 있는데 아직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고 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지금 아 그렇다매가 아니라 그런 성과를 보여줄 만한 뭔가의 좀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야 좀 탄력을 받겠죠. 네. 일단 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일라이릴리와 노브나디스크가 가장 큰 축으로 연결되면서 비만 치료제의 강제로 보이는데 이거 앞으로 2030년까지 50% 적어도 매년 그러니까 CAGR은 거의 20, 30%씩 성장하다 보니까 돈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시험이 전 세계에서 4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라이릴리 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면 제파운드보다 더 좋은 거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게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걸 텐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보면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사 그 약효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거 먹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효과 나와라고 하는 제형 변경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30년까지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뛰어들어서 또 내 좋은 기술이 더 좋아 이렇게 나올 네. 수 있을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파이 깎아먹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생각하고 스타디할 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누가 녹십자를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네. 녹십자를 딱 보니까 그래 그렇게 못 오른 이완양행 올랐으면 녹십자 지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근데 뭐 딱 보니까 주가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약바이들은 꽤 많이 올랐어 선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얘기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 탑 3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알테오젠. 그런데 제가 탑 3, 탑 4, 탑 5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한때 제약바이오를 너무 예상하고 네. 거기서 뭐 공격적인 매매도 많이 해봤고 하다가 느끼는 거 하나는 제약바이오는 아 욕심을 가져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한 팔아주고 그때 다 이제 뭐 무슨 그렇죠. SNS에서 에이, 그때 관심이 확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때 그러냐면 ABL 바이오. 예. 다 좋다 그러면서 뭐 난리 쓸 때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한 투에서 사모펀드 정리하는 시점에서 좋다 그럴 때 쭉 갔던 거 지금 당해서 여기까지 왔다 순간적으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남들이 박수 칠 때 네 좀 그러셔야 됩니다. 예. 같이 치고 안 되고 그때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차트가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가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것도 파는 게 좋겠다 하고 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다시 자리를 이어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심리를 이용하면서 또 등락폭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또 엇박자 타면 또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절대 따라가면서 막 공격적으로 할 섹터는 아니다. 기다리면 또 적정하게 내려온다. 네네. 그때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제를 깔고 관심 네. 가질 만한 기업. 예. 네. 첫 번째는 아까 알테오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성과 냈다 그러면 유한양행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어느 쪽에서 자리 잡느냐라고 한번 보시면서 지금 부근에서 또 내려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뭐 털렸죠 저도 그냥 12만 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추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수급이나 탄력들 보시면서 약간 밀려가면서 또 확인해봐야 되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저것 관심 가는 건 많은데 그래도 ST팜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ST팜의 특징은 지금 그때 자금 조달을 좀 했기 때문에 CB 전환에 대해서 물량이 나올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나오는 거 좀 소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출렁이 나왔을 때 그런 때에서 좀 적정하게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절대 따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이 회사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네. 조정 나올 때 보면 또 묵직합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입니다. 네. 바이오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 했나요? 그 안에서 얘기 안 한 거는 없죠. 의료기기나 의료 AI 이런 쪽은 또 좀 다른 그죠? 바이오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어서. 다른 영역이긴 하죠. 네네. 근데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대란이 저희도 좀 겪을 만큼 겪었고 예. 하다 보니까 아우 지금 의사분들 찾기가 하늘에서 구멍 요즘 응급실 가게 되면 의사분이 없다면서요. 거의 정부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역할들을 이런 AI 의료 업체들이 네. 비대면 쪽에서 예 보강을 해주다 보니까 성장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항상 뭐 리포트 나오고 그럴 때가 또 보면 단기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맞아요. 이쪽 붙은 네. 거는 그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막 뉴스 나올 때 쫓아가 가지고 나중에 물리는 것보다 그죠? 네. 좋은 근데 기업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니까 관심 있는 기업을 셀렉해 놓고 계속 스터디 하다가 그죠? 네. 세상 관심 없을 때 좀 사 오다가 세상이 막 알아주기 시작하고 좋아를 할 때 어 그래. 네 팔아주마 그죠? 그렇습니다. 네, 트리거가 예. 나올 때 네. 캐털리스트가 있을 때 팔아주는 그런 발상의 네, 전환이 필요한 게 바이오입니다. 아쉬우면은 요만큼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팔았다가 그러면 있어야 또 계좌 있어야 보셔야 됐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요만큼 밀렸다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가서 다시 늘려놓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만 남겨나? 좀 속섭하잖아요. 네. 4주 네. 4주세요 4주 네. 예. 4달러? 예예 예. 네. 예, 경제 토크 바이오 이야기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